또 마지막으로 또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 수가 외쳐 안 외쳐보고 끝낼 수 없겠는데요. 네. 옥수수 연구소 하면은 강원도 옥수수 화이팅. 강원도 옥수수 연구소.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수수 연구소, 다음에 대한민국 옥수수 연구소, 대한민국 옥수수 화이팅. 강원도 옥수수 연구소. 아, 옥수수 연구소, 대한민국 옥수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수수 연구소 하면은 박사님께서 대한민국 옥수수. 대한민국 옥수수. 네, 그럼 저희가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 연구소, 대한민국 옥수수 화이팅! 화이팅!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좀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화이팅 같이? 네, 화이팅 같이 합니다. 네. 자, 저랑 호흡이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자. 농촌 찰옥수수 옥수수 드라이브스루 판매장에 모아봤습니다. 여름은 역시 옥수수의 계절이니까요. 잠시 후 오 회장입니다. 이어서 오 회장입니다. 미역으로 30개 한 박스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번 옥수수 연구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안녕하세요. 네, 기술을 찾아 특허를 찾아 현장으로 뛰어다니는 저는 기술여정 김준기 연구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옥수수 연구소인데요. 오늘 옥수수 품종을 개발한 박사님을 만나서 다양한 국산 옥수수 품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산업화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옥수수 연구소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연구소 앞에 있는 옥수수 실험포입니다. 이 실험포에서는 국산 품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옥수수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재배가 되고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요. 옥수수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작물이 자라는지 작물을 키워보고 작물의 특성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양한 품종들을 이곳에서 실제로 키워보고 작물을 재배해보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찾아 현장을 누비는 기술여정 김준기 연구원입니다. 박사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옥수수 연구소에 근무하는 최재근 연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간략하게 옥수수 연구소에 대한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옥수수 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옥수수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 개발한 품종들을 여러분한테 보급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재배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혹시 무슨 옥수수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그 보시게 되시면은 검은색 찰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기능성 성분인 이제 안토시아닌 함량이 다른 것보다 많이 월등히 들어있어서 건강 기능식으로 드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줄 옥수수 품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옥수수 연구소에서 주로 육종하고 있는 찰옥수수, 그다음에 팝콘 옥수수, 색소 옥수수, 중실령 옥수수 이런 네 가지 이제 옥수수 종류를 저희들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알아볼 옥수수 첫 번째 옥수수가 바로 팝콘용 옥수수입니다. 박사님, 저는 요즘에 사실 팝콘 많이 먹잖아요. 네. 저도 뭐 극장 가면 이제 뭐 친구랑 팝콘 먹고 이제 뭐 사실 광고가 시작되기 전에 다 사라져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사실 이 팝콘 대부분이 좀 수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팝콘용 옥수수들은 어디서 수입이 될까요? 지금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보통 한 만 톤 정도가 저희들이 수입량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99%, 저희들이 이제 국산 보급률이 1%밖에 안 되니까요. 네. 99%는 지금 수입산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극장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팝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였죠. 전량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국내산에서 우리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팝콘 옥수수 품종 육성에 도전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네 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급되고 있는 것은 오륜 팝콘. 오륜 팝콘이요? 종자를 저희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옥수수 사실 팝콘용 옥수수라 기존 옥수수가 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팝콘용 옥수수는 사실 용도가 팝콘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옥수수를 그냥 뭐 저희가 이렇게 먹는 것 좀 쪄먹거나 구워먹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팝콘용 옥수수를 그냥 불 위에 올려놓으면 막 팝콘이 되고 막 그러진 않는 거죠? 그렇죠. 팝콘용 옥수수 외에 지금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가해서 뻥튀기를 튀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팝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한 250도에 열만 가하면은 바로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집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좀 팝콘용 옥수수만이 가지고 있는 좀 품종적인 이런 특성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죠. 수입사라고 참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참 좋은 성분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성분들이 좀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메가3라는 그 그렇죠. 지방산이 네. 아주 많이 합류돼요. 저 오메가3 매일매일 챙겨 먹고 네네. 있어요.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이제 맛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아주 수입산에 비해서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오다가 재밌는 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날씨가 더우니까 옥수수가 이렇게 팝콘 됐네요. 예. 아 근데 이게 팝콘용 옥수수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갑자기 이제 수분 공급에 의해서 네. 이렇게 터진 현상이고요. 네네. 이건 뭐 가능하진 않습니다. 아 이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그렇죠. 환경적 네.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와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도 진짜 방금 튀긴 따끈따끈한 팝콘이 정말 맛있거든요.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집에서 어린아이들 폭신폭신해요. 진짜 괜찮은데요 이게. 다음으로 소개해줄 또 옥수수가 품종이 하나 더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칼라 찰옥수수. 칼라 찰옥수수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칼라가 있습니다. 네. 옥수수를 그냥 먹는 게 좀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능성 성분을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네.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찰옥수수, 칼라 찰옥수수를 저희들이 이제 요새 집중적으로 육성 품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컬러찰 옥수수만의 좀 품종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컬러찰이라는 것은 요즘 트렌드가 이제 소비자들이 컬러푸드. 네 맞아요. 컬러푸드 요즘 컬러푸드, 많이 먹죠. 네. 블랙푸드.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옥수수도 그런 그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컬러풀하게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맛은 어떨까요? 맛은 아 그렇죠. 옥수수는 맛있죠. 맛있죠. 네. 옥수수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맛보시던 신찰 옥수수에 네네. 이제 아무래도 색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맛하고는 약간 좀 떨어지고요. 네. 맛은. 맛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앞으로 혹시 연구 방향이나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연구 방향은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호응받는, 네. 사랑받는 품종을 만드는 것과 가장 그 방향이고요. 맛도 좋아야 되고, 그죠? 재배도 쉬워야 됩니다. 그런 걸 그렇죠. 위해서 네.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재배도 쉽고, 맛도 좋고, 앞으로 또 이렇게 건강하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네. 옥수수 종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도 옥수수 연구소! 대한민국 옥수수!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만나볼 박사님은 네, 김희연 박사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옥수수 연구소의 김희연입니다. 네. 어떤 연구를 좀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자색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건기식 소재로 활용한 쪽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자색 옥수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색소 1호하고 5호를 저희가 대상으로 지금 소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1호하고 5호의 공통적인 특성은 이렇게 속대의 자색이 고함유로 하면 되어있고 이렇게 옥수수를 싸고 있는 포엽이 되게 진한 자색을 띠고 있는 품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식용색소로 활용이 가능한 걸까요? 네, 물론 식용색소로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솔직히 지금 현재로는 속대만 그 침출체 원료로 지금 식품원료 사용되고 있고요. 이 포엽 단독이나 아니면 합쳐서도 다 그 고시형 식품원료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2015년에 독성 그 연구를 통해가지고 식약처에다가 한시적 식품원료 신청을 하였고요. 2017년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포엽과 속대 혼합 추출물이라고 해서 추출물 이렇게 생산을 하거든요. 추출물은 이제 건조시킨 상태, 분말 상태로 지금 현재 유통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1% 미만으로 이렇게 녹이면 이 정도의 색깔, 10분의 1 정도로 제가 더 희석을 하면 이게 되게 굉장히 예쁜 색깔이 나오죠. 거의 좀 붉은색에 좀 굉장히 좀 뭐 포션 같은 그런 색깔이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예쁩니다. 마법 색깔이죠. 네, 네. 왠지 먹으면 체력이 막 차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로 현재 그런 기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 색깔만 뭐 체력 포션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어떤 기능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물론 항산화도 굉장히 높지만요. 네. 아, 항산화도 있다? 네, 왜냐면 이게 안토시아닌에 기인한 거라고 저희는 처음에 접근을 했고 항산화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결과 감 보호 효과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색소로 먹는 게 아니고요. 건강 보조 식품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연구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각오,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강원도에서 솔직히 저희 농업기술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건강기능 소재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 있네요. 예, 그리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옥수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임상시험을 꼭 성공을 해서 저희가 간보 시장을 먼저 이제 석권을 한 다음에 이제 비만 시장으로 진입을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강! 자색 옥수수! 화이팅! 화이팅!